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기가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서 이 관리기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기 배터리를 교체하기에 새 배터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관리기 배터리를 교체해 보겠습니다. 관리기 배터리 교체를 하려면 여기 있는 커버를 이 해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한번 커버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커버 해체는 이 양쪽에 있는 볼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관리기 배터리 커버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보호하고 있는 고무 커버도 벗겨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무 커버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해체할 건데요. 배터리를 해체할 때는 이 마이너스 쪽을 먼저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배터리를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쪽을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트를 다 체결했습니다. 이제 다시 고무 커버를 끼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분해한 커버를 다시 씌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해봤습니다. 이제 한번 관리기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관리기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